자, 세 번째 사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운동하고 계세요, 운동? 운동, 사실, 여러분 직장 다니고, 특히 성인이시면,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 먹고 사는데 이제, 먹고 살고 하면서 이제 피곤하니까, 아니면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운동을 좀, 안 하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현장직 일하는데 퇴근하고 또 걸어야 되는 건가요? 님 말고 다른 분들. 근데 사무실에서 일하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걷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유,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저 원서를 얘기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나이 먹으면서 체력이 좋아진다는 사람보다 체력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저도 나이 먹게 되니까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딸려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는 10시간도 했었어요. 8시간, 10시간씩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5시간 넘어가면 힘들어요. 방영이 좀 기운 내세요. 화이팅! 나도 모르게 좀 힘들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막 뛰는 것도 좀 힘들어 사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타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특히 나이가 차면서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체력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적인 부분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일을 하면서 먹고 살면서부터 맞아 몸의 회복력 특히 여러분도 아실 거야.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바로바로 일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 피로나 그날의 어떤 그 뻐근함이 다음날 계속 지속되는 것도 있어요. 맞죠? 근데 내가 나이 먹으면 느낀 거는 하루 제대로 푹 쉬었다는 느낌이 들었던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공감하세요? 아, 정말 푹 쉬었다. 아, 푹 잤다. 아, 정말 개운하다라고 이렇게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외쳐본 게 살면서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푹 잤음에도 나는 좀푹 쉬었는데도 그 전날 피로가 완전히 가시지 않는 거. 저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렇게 변해가는 거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 우리가 그만큼 체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쁜 현대인들은 각자 시간이 없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운동을 게을리 하는 경우가 많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30분 걷기는 꼭 필요하다. 라고 아, 진짜요? 와노랑 같이 안 간대요, 이제? 어디 가면 매일 집에 가자고 해가지고. 초딩입니까? 초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구나. 결혼하신 분들이, 와이프 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자식이 한명더 있다고. 자기 배로 난 자식 2명, 결혼하면 생긴 자식 1명, 그래서 3명 있다고. 아, 그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니, 초딩이요. 님도 초딩이에요. 예, 님도 초딩입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30분 걷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0분만 걸어도, 하루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현장에서 이렇게 택배 일 하신다거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필수적으로 15,000보 걸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제외. 뭐, 택배나, 현장 일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제외입니다. 근데 그 외에 나온 사람들, 뭐 앉아서만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출퇴근할 때 오로지 자가용만 이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본인이 알 거예요. 특히 서른 살 넘어가 버리면 뭔가 본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알 겁니다. 근데 하루 30분만 걸어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운동 효과라는 것은 운동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뭐 몸짱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다음 날좀 잠이 잘 오고 덜 피곤하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면 관절이나 각종 강정신경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있잖아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왜 물건도 써야 이 질을 들이잖아요. 칼도 계속 썰고 갈고 해야 내 걸로 만들 수 있잖아. 맞죠? 연장도 내가 계속 세팅하고 맞춰야 내 걸로 만들 수 있잖아. 기계 같은 것도 내가 계속 만져보고 계속 움직이고 세팅해보고 맞춰보고 해야 어느 정도 내 손에 맞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기계만 그런 게 아니라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막 사용하는 뭐 어떤 연장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한테 맞게 막 맞추고 그렇게 하잖아. 맞죠? 그걸 당연시하면서 정작 내 몸에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 몸도 그렇게 해야 돼요. 관절을 써야 관절을 많이 쓰고 움직여야 이게 근육도 생기고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쓰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빨리 굳고 신경도 많이 둔화되겠죠? 운동이나 왜 근육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자주 반복적으로 그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붙이게끔 만들어야 우리가 막 무거운 것막나그 전에 막 덤벨 같은 50kg 들어서 60kg 들수 있고 70kg 들수 있고 어떤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을 만들어 주잖아요. 근육이라는 게. 계속 걷다 보면요, 뭐, 피도 잘 통하고, 일단 허벅지도 좀, 단단해지고, 그리고, 관절 이런 거 다리도 덜 아프고요. 우리 몸도 여러분들, 물건이야, 물건. 물건이야, 물건도 계속 써야 우리가 고장이 안 나죠. 근데 계속 가지고 안 쓰고 하면 먼지 이런 게 쌓여가지고 고장 난다니까? 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물론, 그 몸을 너무 과도하게 쓰고 너무 막 무리했으면 그것도 병 나요. 병 나는데 안 써도 병 나요.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거야. 너무 막 무리하게 쓰고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너무 막
많이 걷고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맞죠? 그렇지만 아예 안 쓰는 것도 문제야. 아예 안 쓰는, 근데 웃긴 게 아예 안 쓰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막 엄청나게 내 생활을 많이 바꿔야 되냐? 그건 아니야. 30분만 걸으면 돼. 30분만. 특히 사무직에서 의자 앉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절이 안 좋고 허리, 좀 허리도 아픈 사람들 있어요. 그게 내가 가만 생각해보면 사무직 종사자들이 허리 아프고 목 디스크가 있는 이유 그거야. 책상에만 앉아있고 하체 관절을 잘안 쓰기 때문에. 특히 사무직 설계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목하고 허리가 아파요. 맞죠? 그리고 체력도 안 좋아져요. 이유가 앉아만 있으니까. 특히 설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취약해, 이게. 그래서 저는 많은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 30분. 30분이면 왔다 갔다 한 20분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나, 스트레스나 긴장을 풀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걷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막 예를 들어 공부하다가 뭐 일하다가 막안 되잖아요. 그럼 운동장 한 바퀴 도면 좀 뭔가 그 어떤 그 충격이나 어떤 그 내가 받았던 어떤 그 스트레스들이 좀 감소한다는 느낌 그 듣지 않습니까? 있지 않나요? 맞죠, 여러분? 감사하다는 느낌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으면, 걷고 활동을 하다 보면, 잠깐 걸으면 모르겠지만, 5분 이상 걷기는 몸에 좀 땀이 나고, 입이 마르고, 그리고, 좀 숨소리 이런 게좀 달라져요. 맞죠? 그런 것좀 느끼죠? 그러니까 잠깐 걸으면 모르겠는데, 한 10분 정도 걷고 하면 느껴져요. 특히 여름 같을 때 이렇게 바깥 공기 쐬고 이렇게 하면 좀 머리가 시원해지잖아요? 머리가 뭔가 시원해지 느낀다면, 그 내가 일하면서 겪었던 사람들 간의 어떤 짜증났던 것들, 그 다음 내일 해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쌓인 어떤 뭐, 개인적인 고민, 뭐, 돈 같은 거, 뭐, 걱정들 이런 게좀 감소가 돼요. 뭐, 다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감소가 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출근할 때도 뭐 걸어서 출근하면 회사 가면 긴장되잖아, 맞죠? 회사 같은 데 가면 긴장된단 말이에요. 아, 윤빛가라님 이제 들어가세요. 긴장 많이 되고 굉장히 막 땀도 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럴 때 이제 긴장을 푸는 요령을 갖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막 술을 먹는다거나 야식을 먹는다 이렇게 폭식을 하면서 보통 현대인들이 그렇게 푼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몸이 나빠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이 찌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먹는 걸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여자들이 그렇게 푼다고 하는데 남자들도 그렇게 풀어, 맞죠? 움직이기 귀찮고. 앉아서 뭐 하고 싶고, 그냥 집에서 뭐 까딱하기 싫고, 그럼 뭐예요? 배달 하잖아. 배달 부르잖아요. 맞죠?
아니면 그날 생각했던 게 있고 싶잖아요. 그러면 술 먹으면 다음날 머리 깨지니까 머리 깨지는 고통 때문에 막그 생각이 좀 덜하잖아, 맞죠? 근데 그것보다 그건 돈 들고 머리도 아프고 나 지금 몸도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건 돈도 안 들고 시간만 좀 활용하고 내 몸만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습관만 들이면 할수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거 좀 도움이 되는 거야, 3번 같은 게. 자, 4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4번. 걸으면서 사색을 하면서 내 미래나 앞으로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들 가질 수 있다. 자, 공감하십니까? 4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 사람이면 생각하는 동물이. 근데 사실 보면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나 어떤 타이밍은 잘안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꼴뚜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잘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통 당장 직면한 내 위기 같은 거, 걱정거리를 생각을 하는 거지. 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대한, 앞으로 인생에 대한 것들. 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들. 아니면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생각들은 우리가 평소에 잘안 해요. 여러분, 합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을 드리면서 해요? 잘안 해요.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못해요. 잘안 나와요. 왜냐?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뭔가 심각할 때, 뭔가 안 좋을, 상황이 안 좋을 때, 뭔가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그럴 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 말고, 평소에 말이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내가 책에서 읽은 건데 착각하는 게 있어. 우리가 보면 살면서 생각 많이 한다고 하지만 생각 안 하고 살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안 좋을 때, 뭔가 내 뜻대로 안 돌아갈 때, 뭔가 이 위기를 타파해야 될 때, 그럴 때 생각한단 말이야. 빠져나가려고. 맞죠? 빠져나간다거나 어떻게 하면 뭐 그런 거지. 어떻게 하면 매를 덜 맞지? 어떻게 하면 욕좀덜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좀 아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보통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보통 이런 거예요. 현재 당면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말한 이 생각적인 부분은 그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 생각은 평소에 우리가 뭔가 생각이 이렇게 꽉 막혀 있을 때는 잘안 나요. 잘안 난단 말이야. 인위적으로 이렇게 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야지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해야지라고 딱몇 시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나던가요? 생각이란 그렇게 자유롭습니까?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 안 돼요. 통제 안 돼서 어려운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저도 걸어보니까 제가 방송할 때 어떤 그 방송 계획이나 유튜브 같은 것도 걸으면서 많이 나와요. 많이 합니다. 앞으로 유튜브 어떻게 해야 될지, 방송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게임을 어떤 걸 해야 될지, 아니면 돈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은 뭔지, 이런 거를 내가 이 방송하거나 뭔가 진행할 때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걸 해야 되니까, 눈앞에. 근데 뭐 평소에 내가 운동하거나 걸어다닐 때는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좀 뭔가 일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준비를 할수 있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좀 공감을 하십니까? 공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박진아 이제 들어가세요. 공감은 좀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저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뭔가 앞으로의 어떤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는 게 내가 사람으로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을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앞으로의 어떤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 되돌아볼 시간의 여유가 잘 없어요. 근데 이런 어떤 걸으면서 이렇게 뭔가 혼자만의 시간을 걸으면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러는 게좀 나타나요. 오랫동안. 근데 하루 할 때는 이게 안 나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꾸준하게 습관을 만들었을 때 나요. 이게 내가 루틴이 됐을 때. 루틴이 안 돼가지고 이제 갓 하기 시작할 때는 안 나요. 맞아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번. 자, 5번. 자, 5번은 뭐냐 하면 아까 찍인토끼님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생각지 못한 방법이 나올 때가 있다. 걸으면서 말이에요. 자,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지금 여기서 방송하는 것들, 방송에서 얘기한 것들, 이거 다한 전체는 아니지만 한30% 이상은 걸으면서 생각하면서 순간 생각났던 걸 제가 이 스마트폰에 문장에 적으면서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정말 좋은 주제고 이런 것들은 막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갑자기 생각나면서 뭔가 마음이 편해지면서 나는 것들이 있죠. 마음 편해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나는 것들이 이 걸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생산직 관련 영상들 이런 것들은 걸으면서 좀 많이 나왔어요. 걸으면서.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아무리 뭐 집안에서 뭔가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 도저히 머리를 이렇게 막 진짜 싸매봐도 안날 때가 있어. 근데 거두니까 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뜻하지 못한 바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좋은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앉아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진짜로. 왜 예술가 분들이나 왜그 소설가 분들이 사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해가 되더라고. 그냥 앉아가 타이핑만 주구장창 치면 나오지 이런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걸막 뭔가 창작을 하면서 해보니까 아니에요. 안 나올 때는 안 나와요, 진짜. 머리 싸매고 해도 안 나올 때는 안 나와. 그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 전환하기 위해서 한 번씩 걷고 생각해보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저는 이걸 상당히 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거 6번에서 다룰 건데요. 마지막에도 6번에서 다룰 건데. 6번하고 5번하고 상반하고 이제 좀 약간 연관이 되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이나 안 좋은 과거의 기억을 비울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 3번하고 5번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나뒹구는 쓸데없는 기억들의 생각들. 그걸 비워주면서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겪는 이유는 막 일하면서 했던 그안 좋은 기억들. 그리고 당장 내가 직면하게 될, 내가 겪어야 될 그런 어떤 걱정거리를, 근심거리를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을 굉장히 꽉 차서 많은 부분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잖아. 맞아.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거란 말이죠. 현대인들이. 근데 좀 걷게 되면 이 기억을 좀 지울 수 있도록 다 지우진 못해요. 맞죠? 다 지우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할 때 걷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 걷는 것에 대한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거 바라지 마시고. 김동님이네. 어차피 돈은 안 드는 거잖아요. 돈도 안 들고 하는 거니까 하루에 30분 정도만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걷고 해보시면 이게 뭐 일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운동 꾸준히 하셨다거나 원래 본인이 하시던 운동이 있고 원래 활동적인 사람들은 굳이 이걸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스스로 이걸 봤을 스스로 제가 말한 걸 봤을 때 내가 특별하게 하는 게 없고 생각이 복잡하고 되는 게 없다. 그리고 살도 많이 쪘다 이러면 제가 말씀드린 하루에 30분 걷기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